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5일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산업선은 2019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선해구역에서 국가산단까지 36.4km 전 구간을 지하로 통과할 예정입니다. 역사는 9개소로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며 총 사업비 1조 4,595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대구산업선은 선해구역을 시작으로 달성군을 관통하는 철도로 대구의 서남부 지역 산업단지와 서재, 세천 지역의 주거 밀집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인, 근로자 등에게 체감도가 높은 철도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오는 3월 개통 예정인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향후 달빛내륙철도, 통합신공항 연결철도, 대구광역철도와 연계되는 철도교통업부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도시철도 1호선 서라면봉역과 2호선 개명대역에서 환승이 가능해지며 대구시 서남부지역의 철도교통시대를 본격적으로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구산업선 개통으로 약 2조 2천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16,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부터 공사에 대한 설계를 추진할 예정으로 설계비 등 612억 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산업선은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027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114TV 최윤아였습니다.